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제가 이 얘기를 세 번째 하는데 미국 때문에 조울증 걸리겠어요. 이게 뭐 한 됐다 안 됐다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러게요. 네. 뭐 거시기 한 거죠 뭐. 아니 이게 이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흔들리면 이 점잖은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시기를 좀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30일날 31일날 협상을 하고 나서 그래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1일날 트럼프가 관세 발효를 언급을 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 날이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 대선 토론회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토론회는 김백이? 미 언론에서 아예 사라지고 이 관세 발효 이 이슈가 그 일면에 다 돌아선 거죠. 그 다음에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쭉쭉쭉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그거는 그냥 음모론이고 그냥 지나가시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관세 발효를 언급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조용했죠. 중국은 왜 조용했냐면 그 시기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있었고 그 중국의 전체 지도부와 원로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토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 가지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콩 이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세 번째는 그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이 세 개 정도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추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다이거 회의가 지난주 주말에 끝나고 끝나자마자 중국의 그 상해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이게 증감위 쪽에서 증시 부양 정책을 발표해 버리잖아요, 곧바로. 그리고 어제는 중국 상무부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성명서를 발표하라 하는데 그 성명서 내용은 이겁니다. 8월 1일 날 언급을 했었던 트럼프가 9월 1일 날 이제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 뭐 당연히 그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2주 후에 또 통화를 통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중국 정부 자체는 그 미국이 계속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지만 대체로 협상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거죠. 중국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이어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그걸 발표한 거죠. 중국산 이제 스마트폰이나 랩탑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관세 연기,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일부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면제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우두둑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서 13일 날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통화 내용에서 일정 정도 이 관세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합의가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그럼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 이 부분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강대강으로 나가버리면 시장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의외로 중국이 이제 엄중히 경고를 하지만 대화는 계속 하겠다. 트럼프도 그 이어서 트위터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뭐 대화 잘했어. 통화 잘했고 뭐 중국이 농산물을 엄청나게 살 거야. 우리 뭐 최고의 농민들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언급을 하죠. 근데 트럼프도 지금 목줄을 타고 있어요. 이게 쉽게 뭐냐면 농민들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문제가 좀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 계속 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는 중국이 계속적으로 수입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농무부는 지난주에 그 발표를 했거든요. 8월 초에 그 대두 가장 많이 수입한 해간대가 중국이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는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질르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제 미국 증시의 강세를 좀 보였던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어제 그래서 당연히 애플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애플 부품주들, 커버라든지 스카이워크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다우에도 포함되어 있고 S&P 500에도 포함되어 있고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기기 위한 저기 그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허는 소리인데 일단은 뭐냐면 시기가 중국 상무부가 성명서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무역대표부가 발표를 한 거라서 그것들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쪽들 월마트, 타겟, 뭐 TJX, 뭐 콜스 이런 백화점 업체, 소매유통업체, 그다음에 로즈스토어라든지 갭, 그다음에 엘브랜드 같은 의류업체들, 이번에 또 의료도 연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이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가장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휘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애들이었는데 얘네들도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 버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쪽 베스트바이 얘네들도 가장 가전제품 판매하는 회사니까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와 관련된 흐름 때문에 올라왔다고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거죠. 금융주도 올랐어요. 왜? 당연히 이렇게 돼버리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물이 급등한 가운데 장기물은 덜 올랐어요. 이 말이 뭐냐면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 장단기 금리 차가 2BP까지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12년 만에, 거의 11년 만에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이게 만약에 투자 심리가 조금이라도 위축되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버리면 또 뭐 어저께 미국 증시가 그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빠졌잖아요. 이제 그 이슈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문제 생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역외 위안화 환율, 역외 위안화 환율인데요. 네. 이게 역외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1.3% 하락, 그러니까 강세를 보인 겁니다. 1.3% 하락, 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게 발표가 쑥 빠진 거거든요. 근데 점점 더 강세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오늘 인민은행이 절상 고시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절상 폭이 뭐 1%대 이상 올라가고 저쪽 하면 역내 위안화조차도 다시 7위안 미만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 홍콩 이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홍콩 이슈는 잘 봐야 될 겁니다. 뭐냐면 홍콩 이슈가 만약에 격화되거나 뭐 군사작전을 통해서 해산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위안화는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은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위대가 좀 잘못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 시위대가 왜 잘못 생각을 했냐면 공항으로 들어가면 안 됐어요. 이 홍콩의 국제공항은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홍콩의 GDP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물류예요. 그 물류 중에서도 그 상품 항공을 통해 가지고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공항에서 공항 중에 1위입니다. 이게 막혀버리죠. 예, 근데 그게 허브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기다가 그 홍콩 GDP의 4.5에서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관광이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둘 다 지금 명분을 쌓아야 되거든요. 강하게 뭐 해산을 시키든 뭐 계속 유지를 하든 시위대든 중국 정부든 명분을 쌓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위대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시위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달리 역으로 해석을 하면 중국 정부가 여기서 뭐 시장에 부담을 줄 정도로 급격하게 뭐 강경하게 대응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돼요. 시간은 그 중국 정부의 힘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시위대와 중국 정부의 대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대화를 통해서 그 흐르게 되면 이게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위대라는 거는 이렇게 극대 극한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합의하고 해산을 드는 순간 이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위대의 행보가 좀 잘못된 행보였었고 우리처럼 평화적으로 촛불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뭐 그 실명을 하나 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는 있으니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인구가 많잖아요, 홍콩보다. 아, 그리고 우리는 또 저기 총칼 들고서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 거기까지 네. 좀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나비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홍콩이 그냥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이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항생지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항생지수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ELS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홍콩의 관광, 물류, 뭐 이런 금융, 뭐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서 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